요즘 정부가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선심 쓰듯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 예산이 모조리 복지로 쏠리고 있고 도로 보수나 주민 편의 사업은 예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린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서구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설치된 지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 아스콘 포장 곳곳이 금이 가거나 떨어져 나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 인도 역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 비포장 도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보수 비용은 7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동구는 더 심각합니다. 대전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청소 대행비가 100억 원이나 밀려 있고 직원들의 연금 부담금 112억 원도 미납된 상태입니다. 구청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인데 주거환경 개선이나 도로 개설,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용 부담 등 국지비 보조사업비가 한 69% 정도 됩니다. 국민들 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성은 사실상 그 전만실정이거든요. 대전시 자치구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은 2011년 41.8%에서 2016년 58.2%로 5년 사이 3분의 1 가까이 늘었고 덩달아 시와 구가 부담하는 비용도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복지 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중앙정부가 맞춤형 복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예산 지원은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